이그맨 크루 13주년 기념 해피해피 박스 한정판 굿즈가 출시되었습니다. 와! 야우. 자, 7월 5일부터 출시 기간에만 판매하고 있으니까 절대 놓치지 말아야겠죠. 자, 여러분들, 우리 잉여맨 크루 굿즈가 이렇게 출시가 되었어요. 와! 그리고 우리 각자 여러분들의 굿즈를 판매할 시간을 좀 드릴까 하는데 어때요? 오 마이 갓!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오케이. 여러분들 지금 뭘 고민하고 있어요? 다른 거 사지 말고 내 굿즈를 사세요. 하, 나 잉여맨 크루의 천년산 구미호 섹시 큐티 담요님의 캐릭터가 달린 이 볼펜과 키링을 당장 구매하도록 하세요. 담요 굿즈는 지금 아니면 구하기 힘들다고요. 알겠죠, 구독자 친구들? 만약 미호께 제일 많이 팔리면 노래 영상을 어쩌라는 거지? 그만해요, 너무 길어요. 노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어요. 그만하라고. 마리의 첫 굿즈예요. 마리 키링을 가방에 달아주면 매일매일 마리를 데리고 다닐 수 있고 귀여운 볼펜으로 필기감도 상승. 구독자님들 귀엽고 사랑스러운 핑크핑크 마리 골라줄 거죠? 아, 귀여운 척 오진다. 왜? 진짜 멋있. 토나오. 니건 하나도 안 팔림. 자, 여러분들 제 굿즈에는 특별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걸 착용하면 매력 수치가 올라가서 학교에서는 여자친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예를 들자면 나와라 나의 분신. 어머, 그거 리아 키링 아니야? 나도 좋아해. 나도 너 같은 감각적인 남자는 처음이야. 나랑 사귈래? 그럼 우리 키링도 같이 똑같겠다. 커플이네? 우리 한번 뽀뽀 한번 할까? 나 잘생긴 척하면 재수 없지? 근데 나도 곤란하다. 나는 잘생긴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잘생기게 태어난 건데 그걸 막 남들이 막 그냥 잘생긴 척하는 거라고 그러니까요. 댕댕이는 너무 힘든 거 있지요. 잉여맨 크루 대표 촌잘남 댕댕이 굿즈를 사보는 건 어떨까? 응? 자식이! 아! 징그러워서 못 봐주겠다. 니가 절벽으로 떨어져라. 내 차례인가? 자, 쥐늑대 굿즈를 지금 구매하시면 저 쥐늑대가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귀여운 댄스를 보여드릴 거예요. 난 출시겠네요. 제 굿즈 사시면 저도 굿즈 쇼드릴 거예요. 저도 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귀여운 황금님과 어떠세요? 자, 늑대가 판매할 시간인데. 저기 제 차례라고요. 이거 사요. 어쩔 이제 내가 팔 건데? 내가 팔 건데? 싸울 필요 없어. 그럴 줄 알고 모든 멤버들의 굿즈를 담은 잉여맨 크루 해피박스가 있다는 사실? 나니? 이 박스 하나만 구매하면 잉여맨 크루가 모두가 있는 굿즈를 구매할 수 있다는 말씀? 자, 여기 이미지가 뜰 거야. 바로 이 박스야. 이 안에 모두 들어가 있어. 그 대신 키링 볼펜은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내거 해주세요. 귀여운 순간처럼 말이까. 네 것도. 자, 그러면 우리 같이 굿즈 이미지로 같이 볼까? 어때? 구독. 자, 잉여맨 크루 굿즈가 출시되었다고. 자, 이렇게 잉여맨 해피 플러스 박스야 얘들아. 7월 5일날 판매가 시작될 거라고. 와, 이름도 해피 플러스 박스. 기분이 얼마나 좋아지는 거야. 야, 해피하게. 자, 바로 구성품 이렇게 돼 있다고. 누가 귀엽지? 와, 정말 귀엽다. 너무 귀엽지. 자, 다음 넘겨볼게. 자, 바로 이렇게 돼 있어. 야, 스티커까지 있네. 진짜 좋다. 그렇지. 자, 그리고 이건 크루터. 크루터야. 야, 근데 여름에 딱 맞는 하늘색이라서 진짜 잘 어울린다. 맞아. 자, 키링이야. 키링을 이렇게 걸고 싶은데 걸 수 있어. 가방에도 걸 수 있고. 이렇게 작은 수첩과 볼펜이 있습니다. 귀엽죠? 자, 이거는 테이프야. 붙일 수 있는 거 붙일 수 있어. 갖고 싶다. 와, 이걸로 사람 붙으면 인싸되는 거 아님? 테이프를 붙인 모습이고 귀엽지잉? 약간 실물 느낌을 담아봤어, 이 사진은. 와우, 굉장히 잘 붙였는데? 더 이쁜 거 같은데? 그치? 와, 박스도 이만하다고. 아, 박스가 진짜 이쁜다. 그치? 어쨌든 오늘 굿즈 판매하는 시간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구매해 주시고요. 출시했으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세요. 안녕히 계세요. 예!